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 예수.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.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. 예수님 말씀 참 잘하시네. 맞아. 어지간한 학자보다 낫다니까. 난 눈물 날 뻔했어. 근데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라며. 에이, 그럴 리가. 가파르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다던데. 맞다니까. 여기 나사렛 출신이야. 그 몫은 애 있잖아. 요셉 씨 아들이래. 세상에, 말도 안 돼. 여러분은 분명 의사여 너의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나더러 가파르나움에서 했다는 일을 여기에서도 해보라고 하고 싶겠지요. 뭐 그야 당연한 것 아니오. 고향이니까 기적 한번 보여주시오. 우리도 좀 봅시다. 사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.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온 나라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고 다만 시돈 지방 사렙다 마을에 사는 어떤 과부에게만 보내주셨습니다.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고쳐주시지 않고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.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모두 화를 냈습니다. 뭐야? 보자 보자 하니까 우리를 뭘로 아는 거예요? 저런 소리를 뭐 알아듣고 있어? 당장 쫓아내! 본때를 보여줘야 기적이 나오는.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셨습니다.